환경 친화적 음식 문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고 영양까지 풍부한 한국 사찰 음식은 갈수록 각광받고 있는데요. 사찰 음식을 체험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종교와 인종의 벽을 뛰어넘는 건강식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 앞치마를 두른 외국인들이 음식을 통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오관계를 따라 읽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한국의 사찰 음식은 자연 재료를 채취하고 음식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정신 수양법의 하나입니다. 절밥이라 해서 절에 가면은 스님들께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가꾸고 그거를 손질해가지고 음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해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죠. 한 입에 먹기 좋게 잘 썰어낸 표고버섯에 튀김옷이 입혀지고 고추장과 매실청, 생강가루 등 한국식 양념을 곁들이자 자연을 담은 건강 요리가 탄생합니다. 하나라도 놓칠까 열심히 적어가며 배운 외국인 유학생들은 사찰 음식 문화에 빠져듭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환경 친화적 음식 문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린 건강한 먹거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찰 음식을 체험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식 문화에 대한 인식까지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만두 요리는 튀김 요리잖아요. 제가 가기 전에 예상했던 불교, 특히 사사 요리는 되게 담백하거든요. 근데 튀김 요리도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사찰 공양. 서툰 젓가락질이지만 쌀 한 톨도 남김없이 그릇을 비웁니다. This is my first time making Korean traditional temple food. So Korean traditional food is like really healthy, really delicious, and I feel like it's a good meal. Yeah. 조계사로 이동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국인 대학원생들은 템플스테이 국장 해원 스님과의 차담에 이어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내를 둘러보며 힐링도 하고 한류 문화의 원조격인 전통 문화를 한껏 체험했습니다. 불교의 사상을 조금이라도 좀 느낀 수, 체험한 기회가이라서 저희에게 좀 보람 있는 자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간직한 한국 불교의 사찰 문화와 음식은 지구촌을 무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